네, 그래서 이번 시간 2016년 1회차 소방설비 기사 관계 법규 뭐 공통 과목입니다. 4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 보도록 하죠. 소방서 공사의 착공 신고 시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묻습니다. 착공 신고한다는 얘기는 건물 짓겠다, 이제 공사가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소방서장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제 착공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데,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근데 아무리 착공 신고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야 될 서류가 중요한 거는 공사업자입니다, 그죠? 공사업자. 공사업자의 이제 공사업 등록증이라든지 등록수첩, 기술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공사의 이제 책임 시공이라든지 기술관리 기술인력의 등급 증명하는, 그래서 뭐 초고, 중고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 4번에 보니까 설계한 기술인력자 들어가지고, 그죠? 요건 어느 단계? 착공신고 말고 그 이전에 건축 허가 때 들어갑니다. 허가 때, 그죠? 건축 허가 때 도면 들어갈 거니까 그럼 그 도면에 해당되는 설계업 등록증하고 설계한 기술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답은 4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착공신고라고 해서 일단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착공신고 한다는 개념도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필요한 서류가 정확하게는 공사업등록증 4번. 요게 좀 중요한 게 시험 문제에서는 4번이에요, 4번. 원본이라고 보통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거예요, 4번 한 부. 등록수첩도 4번 한 부입니다. 그거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또 이제 공사에서 이제 필요한 책임시공, 기술 관리하는 기술력의 등급 증명하는 서류 4번 한 부고요. 예. 그 다음 이어서 이제 계약서, 공사 계약서 4번, 소방공사 계약서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들어가야 됩니다. 도면까지는. 근데 이제 뭐 설계를 한 설계업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도면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하도급을 만약 한다고 하면, 공사 하도급 한다고 할 때는 이제 하도급 관련 서류도 뭐 첨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 42번 문제. 소방 용수 시설,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예, 그 중에 저수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에 지면 낙차가 4.5m 이하, 그리고 습수 부분의 수심은 최소 0.5m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수조 바닥까지의 깊이는 4.5m 이하. 근데 여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채워둔다고 할 때, 요 수심은 최소 얼마 이상은 0.5m 이상의 수심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고, 위에 이제 맨홀 뚜껑처럼 설치되는 요걸 우리가 흡수관 투입구라고 부릅니다. 요게 원형일 경우가 있고 사각형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둘다 이제 원형일 경우에는 직경 60cm,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수 설치 기준 보게 되면 일단 기본 낙차 4.5m, 흡수 부분 수심은 0.5m, 소방펌프 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실제 보기에. 그 다음에 이제 흡수관 투입구는 60cm. 얘기 나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에 연결하여 어떻게? 자동으로예요. 보통 시험 문제 보기 이걸 이제 수동으로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또 내기도 합니다. 참조 한번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43번 문제입니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기관과 임시 저장 승인권자는 하고 묻는데, 이게 어느 관련된 문제예요? 위험물적 문제죠.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이니까. 그러니까 위험물에서, 이건 참고가 제가 뭐 해설 잠깐 설명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에 보게 되면, 지정 수량 이상 되는 위험물은 절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되죠, 그죠? 지정수 이상이 되게 되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불구하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요? 이걸 임시로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인데, 자, 이런 관련된 기준은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시도의 조례를 정한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건 시도 조례를 정하는데, 임시로 저장 취급한다는 얘기는 요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의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요. 승인을 받아서 지정 수량 이상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되지만 며칠까지는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군부대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기간 제한이 없이 그냥 무한정입니다. 실제. 협의만 되면 계속 취급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43번 문제는 일수가 며칠? 90일이네. 그러니까 누구의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43번 답은 3번 되는 문제예요. 44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하는 문제인데, 자, 우리 과태료 나오기 전에 원래 뭐가 있냐면 벌금 벌칙이 있습니다. 벌금 벌칙이 제일 센 게 뭐였냐면 5년에 3천, 3년에 1,500, 1년에 1,000, 300벌금, 200벌금, 100벌금. 근데 그게 이제 설치유지법 딱 들어갔을 때에는 금액이 이제 2017년도 1월 달에 개정되면서 5년에 5천, 3년에 3천이 한번 나온다고 했는데, 일단 고건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직 기사 문제 나올 게 아니니까 조금 번외로 두고, 과태료 나와, 이제. 과태료는 나올 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니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절대 과태료 문제에 300, 5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이.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 제가 수업 중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딱 두 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두 건.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최대 100만 원 넘지 않는 거. 100만 원 최대인 거. 뭐하고 뭐? 특수과외물. 특수과외물 저장 취급 기준 위반한 거. 요게 이제 1차, 2차, 3차까지 가더라도 최대가 100입니다. 100을 넘질 않아요. 그 다음 또 한 개 더 있죠. 뭐 있었어요? 소방 활동 구역을 함부로 출입한 자. 소방대장이 이제 소방 활동 구역이라고 하는 걸 설정하게 되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때 들어왔을 때 바로 얼마 과태료? 100과태료입니다. 그 외에는 100만원 과태료가 없어요. 전부 200과태료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이 얼마? 200만원이지, 200만원. 100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100만원 과태료 문제는 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돼요. 다른 문제는 무조건 앞으로 계속 뭐 하면 돼요. 200만원 과태료 찍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건 200만원의 과태료고, 100만원의 과태료는 딱 두 건입니다. 특수과외물 저장 취급 기준 위반하고, 소방활동구역에 함부로 뭐 한 거? 출입한 거. 자, 계속 이어서 44번 답은 2번이었고요. 자, 45번 문제입니다.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이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화재가 아닌 것은 하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상부보고라고 합니다. 상부보고. 소방서는 소방본부로, 그죠? 소방본부는 누구로? 국민안전처로 상부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자, 그게 우리 수업 때 가번에 사망자가 몇 명 이상?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이재민 100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액은 50억 이상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보기입니다. 그 다음이어서 이제 관공서, 그리고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때, 그 다음이어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 호텔 나오게 되고, 뭐 객실이 또 30실 나오죠. 그죠? 객실 30실. 그리고 이제 요거 5층 이상 병상 30개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면적 15,000 제곱미터 이상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철도 차량, 그리고 뭐 선박, 그리고 이제 가스 화약류, 그리고 다중용업소. 그죠? 요런 화재 때는 우리가 이제 상부에 뭐 해야 된다? 보고하는 화재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죠? 상부 보고, 그러니까 그 서는 소방본부로, 소방본부는 종합상황실로 상부 보고하는 사항들인데요. 보기 중에 답은 4번 되겠죠. 그죠? 재산 피해액이 10억이 아니라 50억입니다. 50억.